이중문을 열고 여기까지 왔을 때 나가야 된다. 나가 도망갈 수도 있어.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모른단 말이야. 숨어 있는 거를. 근데 이렇게까지 숨어서 기다려야 돼? 아니 당사자가 모르니까. 가만 있어봐. 내가 이쪽이 잘 보이거든? 응. 매니저님한테는 이쪽으로 유인해달라고 했거든. 조심해야 돼. 그럼 성큼성큼 온다, 애가. 길어가지고. 너 어차피 위만 보지 아래를 안 봐. 그치. 감독님 좀 숨으시면 좋겠는데. 온다. 아니야, 아니야. 다른 분이야, 다른 분. 아, 다른 분이야? 다른 분.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누가 온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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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집 엄청 많이 잡아. 지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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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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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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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도 찾아, 찾아, 찾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내가 얘기해줄게.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야. 아니, 아니, 성공한 CEO를 만나는 프로그램이야. 어, 그래 언니? 그냥 홍진경을 만나다야, 프로그램. 너무 민망한다. 야, 민망한다. 처음에 김치를 만든 게 언제인가요? 고조선 시대부터 올라가요. 나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청 크네요, 마트. 네. 와, 이게 몇 그램이지? 3.4kg. 확실히 한국산을 좀 많이 사실 것 같아요. 저희는 한국산 감조 굉장히 많이 아이스팩 3개 넣으면 이게 이제 24시간 안에 보냅니다. 약간 체험 삶의 현장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예능 잘하는 연예인 홍진경 씨가 아니라 진짜 사업가 홍진경 씨. 나 진짜 사업가 쪽으로 알고 싶었어. 네,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느 날 봤는데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진경이가 만든 김치가 매장에 쫙 깔린 거야. 미국 그 마트에 지금 쫙 깔린 거 아니에요? 네. 미국에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대형 한인 마트가 할인마트. 있어요. 엄청나지? 그 H마트가 전체 미국에 70개 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김치가 다 깔리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게 제가 그 매장 돌면서 사인을 하려고 이번에 짐 싸서 지금 오늘 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게 한 열흘 정도에 걸쳐서. 열흘 정도? 열흘 정도. 열흘 동안? 네. 이게 뭐야, 미국 도착하자마자? 그 도착하는 날이 이제 오후니까 쉬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LA 코리아타운에 갔다가 또 LA 시티 센터에 갔다가 LA 쭉 있고 에레나파 갔다가 레이크우드 가드로 크게 LA 서부 갔다가 동부 갔다가 멜랜드도 약간 좀 중부 여기 가까운 거고 그 미국 전역을 도는 거야. 미국 간다길래 놀러 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빡빡하게 가는 줄 몰랐지? 아니 근데 저희가 미국은 이렇고 이번에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 아마존? 네, 아시아 지역, 호주, 그리고 유럽까지 일본, 홍콩 다 전 세계에 저희 식품이 나가게 됐어요. 온라인으로도 이제 쫙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행사를 다니면 진경아, 진짜 대박이다. 그건 이제 시작인가? 너 이제 방송 안 하는 거야? 나 진짜 거야. 너한테 잘할 거야, 잘할 진경아. 뭐 필요해? 나 진경이 옛날부터 잘 될 줄 알았거든. 여권지갑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나? 여권지갑이 웬 말이야. 언니,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한 사람의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식을 이렇게 알린다는 거. 그거 너무 나한테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너무 멋있어. 어, 그리고 잘해야겠다. 우리 한식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근데 우리 확실히 이게 보니까 일하는 집이랑 여행 집이 다르게 딱 일하는 그래. 느낌이 나긴 한다. 놀러 가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비즈니스 느낌이 나는데. 가방을 한번 좀 털어볼까요? 오케이. 예, 자 시작하시죠. CEO 홍진경으로서의 노하우가 담긴 가방을 털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프로구나. 자 지금부터 가방을 털어보겠습니다. 탈탈탈! 이거 하는 거야? 다 안 맞는데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 숙이랑. 야, 일단 엄청 크! 야, 거의 이민 언니, 수준의 근데 가방이다. 이거는 정말 다 옷만 들어있어요. 아, 오케이. 그 사인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은 옷들을 넣었는데 이 옷도 비즈니스 옷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진짜 옷이네. 다 옷이야. 아니 다 이렇게 다 싸놨어. 이렇게 면보에 싸놓는 거야? 야 이런 것도 고급져 보인다. 이거 언니 지금 다 이런 식이잖아 얘가. 옷이야. 뭐 이런 것도 하나 넣었어 언니. 이게 뭐야? 이런 것도 하나 넣었어. 이런 거 있어야지. 이런 것도 하나 넣었어. 행사 때 입으려고. 그리고 이런 자켓 같은 것도 있어요. 저기 전문 CEO님의 예. 미팅 같은 거 할 때 미팅 룩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추울 수 있으니까 이런 또 잠바 같은 거. 우와. 잠바인데 어깨뽕이 심해요. 한번 봐봐. 입어봐. 너무 심해요. 잠깐만 어깨가 완전 예. 느낌? 근데 진경아 너는 이런 게 참 잘 어울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너는 이런 게 참 잘 어울려. 너가 하체만 넘는 거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하체만 넘는 거지? 이거 뭔 딱이신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아니 나 전신을 넘는데? 망떠야? 되게 따뜻해. 진경이 치마 아까 무릎까지 오지 않았어? 되게 따뜻해. 이거? 한기를 잘 막아줘. 이게 뭐야 이게? 진경이 뭐 아까 하반신만 고쳐있던 거 아니니? 아니 무릎까지 살짝 내려오던데. 좋은데? 거의 정장 같은 것들이 많네. 네 언니. 그건 야 이렇게 진짜 본격적으로 턴다 우리. 이쪽으로 좀 치울게. 자. 열을게요. 한번 열어봅시다. 와 이거 되게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우와. 우와. 요거는 회사 속에서. 야 이거 보자. 우와, 야 이거 나 이거 천천히 봐야 돼. 이건 지금 훑어볼 게 아니야. 이건 좀 천천히 봐야 돼. 중요하지. 우리는 사업가로서의 홍진경이 궁금한 거야. 야 회사 속에서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야? 아 그러네. 주식회사 홍진경. 근데 본인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 뭐든? 진짜 언니 정말 후회 많이 해. 처음에는? 정말 후회 많이 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 지금도 이름을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지금도 너무 힘들어. 회사 이름은 바꾸기 어려우면 마음이. 본명을 바꿀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되겠다. 이름을 건다라는 게 이제 어깨가 무거운 거야. 그럼요, 그럼요. 맞아. 홍진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2004년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네. 네. 18년 됐어. 18년 됐어요. 대단하다. 양력 있고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 저에 대한 소개. 야, 근데 잠깐만, 진경아. 네. 대표이사 소개 섹션에 다수의 TV 프로그램 MC인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출연, 드라마 푸른바다의 전설 출연. 예, 이런 거. 별에서 온 그대는 꼭 들어가야 돼. 야, 근데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예, 무조건 들어가야 돼. 드라마 전지현 친구라고 써지 그러게. 야, 왜 그랬어? 전지현 친구. 이건 다분히 의도가 보이는데? 업데이트 해야겠다, 전지현 친구로. 그래, 업데이트 해야 된다. 연기는 딱 박지은 작가님, 전지현 이렇게 트리오로 하면 하고 싶어. 왜냐면 언니 그런 거 하고 싶다고? 아, 트리오라 그래, 그거를? 저는 박지은 작가랑 전지현이랑 홍진경이 트리오. 삼각편대, 삼각편대 느낌으로 그 세트가 맞아야 될 것 같아. 트리오는 트리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트리오는 홍진경, 남창희, 조세호가 트리오 아니야? 전지현, 박지은 작가, 홍진경이 트리오야? 그분들은 트리오란 금시초문일 수 있는데 나는 트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든 박지은 작가님, 전지현님 이렇게 또 모일 수 있다. 그럼 저는 언제든지 하고 요 트리오로는 계속 드라마를 하고 싶어요. 지금 누가 또 얘기한 거야? 갑자기? 좀 다수에게. 갑자기 박지은 작가님.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요 코너는 약간 또 이제 연애가 준 게 느낌이 나네.
진경아. 근데 지금 미국으로 네. 가는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 소개서잖아. 네네. 근데 왜 다 한글로 돼 있는 네.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지금 다 한국 분들이랑 일해요. 아, 한인마트 네. 들어가는 거니까. 네. 아, 영어로 비즈니스 할 일은 없어? 아, 언니, 근데 저는요. 못난 소리 같겠지만 영어를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 당당해? 네. 공부하는 채널도 만들었잖아. 네. 야, 아니, 칭찬주잖아. 네, 근데 언니 저는 너 혹시 우리가 시킬까봐 그런 아니에요. 거야 지금? 나 시킬까봐 손을 긋는 거야? 나 영어 못하고 나 포기했어. 나 언니 왜냐면 내가 해마가 많이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안 돼. 그냥 단어 외우고 돌아서면 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걸 붙잡고 내 귀한 시간을 쓰고 싶지가 않아.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아니, 취하고. 나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내가 영어 단어 외울 시간에 나 그냥 내 비즈니스하고 난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에너지를 쏟고 영어가 필요할 때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으리. 그냥 나 이제 그렇게 정리했어. 와, CEO 다르네. 내가 다른 소품 한번 볼까요? 예, 예. 볼까요? 네. 이거 보자. 진경이가... 이거는 이제 제 지갑. 그 여권 지갑이고 여권 지갑이고 이게 이제 제 운전 면허증이에요. 하와이에서 땄어요. 아, 외국 라이센스네? 네, 이거를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게 이게 신분증 역할을 다 하고 그리고 미국 어디에서든 이걸로 운전할 수 있어. 아,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하와이에서 가서. 시험 봐서 땄어. 필기 다 봤어. 필기도 읽어야 되네, 그러면? 그때 제일 열심히 공부했어. 아니, 미국에서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필기를 본 거는 영어로도 잘한다는 건데? 영어 못하고 나 포기했어. 영어를 포기했어요. 뭐 이렇게 당당해? TV 있다면 답만 외우면 돼요. 그 답만 보세요. 야, 이거 꿀팁이다. 꿀팁이다, 이거 진짜. 답만 외우면 돼요. 그 답만 보세요. 자, 다음 거. 다음 거 쓰레입니다. 네. 야, 진짜 여행 가는 사람 집은 진짜. 언니,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뭐야?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거 눌려주면은 배터리 닳을까 봐 배터리 뺐는데 출장 많이 가잖아. 그러면 불을 뭘 켜야 화장실 불인지 이런 거 모르잖아. 내가 낯선 공간이니까. 맞아, 맞아.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불이 켜져. 알지, 화장실 갈 때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다녀. 이게 약간 애착불처럼 있으면 아니, 안정감이 오겠다. 아니. 자, 그리고 이거 뭐야? 자기가 꺼내서 후딱짝 얘기하고 아이고, 최고. 이 바쁜 등을 봐봐. 등이 너무 웃겨. 등이 혼자 너무 바빠. 언니, 이거 뭔지 알아? 급하다. 찍찍이. 야, 너무 큰 것도 가는 거 아니야? 먼지 묻어도 돼. 근데 너무 크지 않아? 근데 언니, 이 정도 가지고 가야 돼. 이게 그거야. 다리미. 아니, 다리미야? 다리미, 다리미. 여기 스틸 다 나와. 그래서 걸려있는 상태로 다리는 거야. 오. 그리고 언니, 이거. 이거는. 어머, 뭐야. 아, 놀래라. 이거는 뭐야? 아, 십자가예요. 근데 이거 침대 머리맡에 항상 다닐 때마다 놓고 언니 이거 뭔지 알아? 성수다? 성수다? 성수? 나는 혼자 잘 때 무서워.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성수를 다 뿌리잖아? 진짜 편해, 마음이. 안 무서워. 성수가 있잖아, 악기를 쫓아. 아니 그... 앞에는 되게 전문적인 CEO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언니, 이거 나 지금 중요한 얘기 이게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 아니라 이게 가위 누른 적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데 약간 호텔이 언니 약간 음하잖아. 그래서 하여튼 방에 들어가면 다 뿌려.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그 이건 무조건 필수템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회개를 했니 혹시? 언니 나 오늘 오후에 성북동 성당 갔다 왔어. 아 진짜? 성당도 혼자, 가는구나. 굳이 혼자 가서 제가 약간 오늘 했던 기도는 약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이제 헛헛하고 좀 공허하고 좀 뭔가 이렇게 뻥 뚫린 그런 외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자꾸 외부에서 찾았더라고. 사람한테 찾으려고 그러고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 주님의 빛으로. 내가 왜 주님의 빛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막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 아니, 진경이랑 오늘 다양한 방송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예능도 하고 CBS 2월 초청 경제TV도 잠깐 갔다가
지금 평화방송. 평화방송 지금 잠깐 평화방송. 평화방송 하나 갔다가. 홈쇼핑도 잠깐 갔다가. 네. 그러면 가방 또 딴 거 좀 열을까요? 어. 가방 또 딴 거 좀 열을까요? 어. 오케이. 샘플. 한 세 개만 가져. 아유, 무겁더라. 아니 누가 요거 좀 샘플 좀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3kg짜리 두 봉지 가져가요. 네. 오케이. 그리고 좀 맞춤 볼까? 그래. 지금 보자. 그래. 자 지금 방송 최초로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김치를 먹어볼 건데요. 언니 이거랑 뭐 먹을 거 없어? 있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아유 이게 아침부터 챙겨왔던 이게 좀 아유 이게 아침부터 챙겨왔던 이게 좀 편의점에서 파는 굴고구마 있잖아요. 오, 언니 잘 어울린다. 오, 이거 김치랑 먹으면 잘 진짜 맛있지. 응. 대박. 아, 안 나 배고팠는데. 초출했어. 오. 와 이거 진짜 제대로 굴고구마야. 너무 많아 언니. 샐러드처럼 먹을 거라서. 그래도 짜요 언니. 너무 맛있어. 나는 아 그렇지 이거지. 맛있다. 야 김치. 야 떡국백하고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진짜. 어우 어우 기가 막히네. 김치가 질리진 않니? 근데 김치가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우리가 노가리 육수를 끓여. 그거 특허된 거라며? 네. 그걸로 감칠맛을 내는 거예요. 조미료 안 넣고. 왜냐하면 조미료가 들어가면 익을 때 시원한 맛이 떨어져. 근데 누누나 노가리 육수를 이렇게 내서 끓이면 이 맛이 날까? 나죠. 어? 난다고? 레시피만 똑같이 하면 나지. 아니 근데 요리를 원래 잘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이거 사업은 처음에 이제 엄마가 김장철에 동네 분들이 엄마한테 재료비를 다 몰아줬어. 아. 그리고 엄마가 이제 담그면 우리 집 마당에 와서 다 같이 담궜어. 그래서 나눠 가졌어. 아, 그게 네가 어릴 때 기억이야? 옛날부터 솜씨가 좋으셔서. 우리 김치는 언니 특별한 맛이 있거나 그런 화려한 맛이 있고 이게 아니라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 언니 어머니 음식이 그치, 제일 그치, 맛있는 그치. 거잖아. 내 입맛에는.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은 딱 거기까지 그 정도예요. 뭐 전문 요리사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딸로서 이런 가장 엄마다운 음식 그냥 가장 집밥 같은 음식을 나는 브랜드화 시키고 싶었고 이제 점점 이렇게 커졌는데 야. 그럼 엄마랑 사업적인 역할은 어떻게 나눠져 있어? 엄마는 재료, 재료 밥 관리, 그다음에 공장에서 레시피 관리하고 이런 맛을 내는 모든 걸 엄마가 관할해. 나는 마케팅, 홍보 담당이야. 그리고 홈쇼핑에서 김치 팔고. 아니 그러면은 지분은 반반이야? 네?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네가 더 많이 갖고 있구나. 네? 네가 더 많이 갖고 있구나. 네? 네가 더 많이 갖고 있구나. 왜 갑자기 강하고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역할은 반반인데. 갑자기 엄마가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있는 안 물어볼 텐데. 약간 갑자기 이렇게 말 잘하던 애가 갑자기 곤란하니까. 그럼 엄마는 월급을 받으시는 거야? 사실지 않게 챙겨드려요. 아 그지? 맛있어? 그럼 진이야 너 사업은 처음부터 2005년부터 잘 됐어? 쭉 잘 됐어? 처음 회사 만들 때는 300만 원이 들었어요. 어머. 저는 홈쇼핑을 통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땐 연예인들이 홈쇼핑 안 할 때야. 뭐 지금은 많이 하지만 그때 나도 김치 팔면서 되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하기 싫기도 하고 그럴 적도 있었거든. 언니.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되는 게 홈쇼핑이 생각해보면 한 시간 동안 한 개를 못 팔아도 남는 장사다. 왜냐면 한 시간짜리 광고 방송이야.
어, 따지고 보면. 그게 한 시간째 광고를 몇 년을 한 거야. 너무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성장했어. 작년 매출, 작년 기준 매출이 얼마야? 올해 초까지 3,100억이었나 200억이었나? 아, 진짜? 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진경이 자산이 800 몇십억이라고 세호가 부풀려가지고 세호가 부풀려가지고 기사에 나가지고 진경이가 짜증난다고. 그거 기사를 쓰는 순간은 왜 그러시는 거야? 그게 매출이 영업이익이 아니잖아요. 그치, 전체. 그럼, 네. 그럼. 그 정말 언니 홈쇼핑 마진 떼고 세금 떼고 못 떼고 나면은 에이. 정말 남는 게 없고 인건비 우리가 내고 재료비를 거기... 또 쓰잖아 언니. 정말 언니. 아, 그래. 진경아, 이제 미국 진출했잖아. 갔잖아, 이제. 미국에서는 좀 잘 됐잖아, 그지? 사업의 여건 달라버리를 해야지, 네가 이제. 진경아, 다 먹었어, 진경아. 그래, 너무 맛있다, 진짜. 그만큼 맛있어. 이제 앞으로 이게 미래야. 미국에서 얼마나 잘 살겠냐. 근데 사실은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 언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는 식품 사업은 안 할 거예요. 이게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고 맞다. 그리고 제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덕분 것도 있어요.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남들보다는 더 빨리 알려질 수 있었고 이런 덕도 본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또 한 번도 그냥 내 언론에 뿌리세요. 제가 만약에 매를 맞아야 되는 거라면 저는 맞겠습니다. 야,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혼나야 되는 거라면 저 혼나겠습니다. 왜냐면 얼마나 두렵냐, 그게. 그럼 언니 밤에 잠을 못 자. 왜냐면 내일 아침이면 다 뿌려질 거기 때문에. 어머머.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처음 하는데. 그러네. 저는 항상 연예계를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항상 마음속으로 예, 짐을 싸놓고 살았어요. 항상. 고통스러웠어 사실은 인생이 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예. 그랬네 근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우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진경이한테 이런 얘기 나 처음 듣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그 고비를 잘 다 넘겼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름 석자 걸린 회사에 대한 부담감. 그렇지. 이런 게 다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지. 진경이의 최종 목표는 뭐야?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진짜로 언니 없어요. 뭐가 되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그런 게 없고 그리고 언니 나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슈퍼모델 대회에서 내가 그때 포즈 잘 취하는 개그맨이요 그랬더라고. 맞아. 그래. 포즈 맞아. 잘 취하는 개그우먼이 꿈이라 그랬더라고. 너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언니 어린애가 알았던 거야. 내가 모델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를.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개그와 병행해야겠구나.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근데 잃었잖아. 포즈 잘 취하는. 그랬는데. 이미 목표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네. 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이제는 선물 같은 시간들이니까 그냥 즐기면서 이것도 멋있다. 멋있다. 그냥 이것도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인다. 하나하나 재밌게 해 나가는 거, 그걸 느끼면서 사는 거.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시간 내 가지고 그래. 우리가 시간 너무 많이 뺏었네. 그래, 맞아. 아 맞아, 나 가야지. 너 가야지 이제. 잠깐만, 너 어떻게 된 거야? 비행기 시간. 시간은 아직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잊고 있었네. 있고. 하여튼 이렇게 가방 진짜 다 털어주고 그래 너무 고맙다 쉽지 않다 김치까지 내어주고 누군가는 분명 진경의 사업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 자극받는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어땠어? 어땠어?
그냥 일할 때.